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아주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섹터들이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제가 아주 크게 치고 나갔고, 생성형 AI가 아주 크게 치고 나가다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아주 강력하게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게 초전도체 관련 주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고, 그리고 서남이 대장이죠. 얘두 개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얘들을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초전도 송전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초전도체 테마가 아니면 오늘 다 박살이 나고 있죠. 자,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인데 상온 초전도체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테마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한 곳이 논문을 쓴 곳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인데 이 연구소의 지분을 가진 게 LNS 벤처 캐피탈입니다. 근데 LNS 벤처 캐피탈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60% 이상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8천억이 넘어가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서남도 지금 지분을 한10%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다. 아, 그리고 꿈의 물질로 평가되는 게 양자 컴퓨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고효율 전력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선 관련주들도 이런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고 있죠. 자, 이 초전도체가 성공적으로 이제 상용화된다 그러면 전선 전부 다 바꿔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는 쪽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강력하게 또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을 보면은 한전산업도 이런 호재 뉴스를 띄웠죠. 초전도 송전 플랫폼 세계 최초 상용화, 한국전력이 이렇게 초전도 송전에 대해서 플랫폼을 세계시적으로 상용화했는데, 한국전력 지분이 있는 한전기술이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세계 최초 초전도 송전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매수세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3%, 자, 이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아카이브에 30도씨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공개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화된다면 완전히 산업혁명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면서 2차전지의 이런 광풍을 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용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자, 연구진은 구리하고 납이죠. 그러니까 구리하고 납으로 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이 구리를 이렇게 생산하는 구리 관련주들, 납 관련주, 얘들도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게 한전산업, 이 초전도 송전 플랫폼 세계 최초 개발한 한국전력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고 강세 보인다. 지금 뭐 전부 이 상가 엄청 많죠.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덕성, 서원, 모비스 다 LS 전선 아시아. 얘들이 전부 다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인 종목들입니다. LS 네트워크, 한전산업이 뒤늦게 갑자기 뛰어들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크게 증가했죠. 자, 뉴스로 올라가면은 따라잡는 거는 별로 좀 위험하다고 그랬죠.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초전도체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주들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분위기에 같이 좀 밀리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한전산업이 또 초전도체 이런 부분에 엮이면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가 시장에 아주 최고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2차전지 다음은 초전도체다 해서 선함등 관련주가 아주 초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허 한 건은 이미 승인이 되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논문이 이제 나온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 시각과, 이거는 좀 뭔가 더 뭔가를 볼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시각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 이런 분위기로 초전도체 관련주들로 엮인 종목들은 다 강세다. 그리고 원전 쪽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장은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 정말로 약한 시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부분이 언제까지 강세를, 이렇게 초강세죠. 초강세를 언제까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게 되면은 얘들은 조금 살실현하고 이제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 장세가 좀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불안하고 아주 약한 시장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초전도체 말고 다른 쪽에 매수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들이 아주 쉽게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부분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공매도와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얘들이 조금 올려주려고 마음먹으면 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다가 좀 올렸다가 더 내려야겠다 하면은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세를 뭐몇 프로 정도 약세 가져갈까? 넌 4%, 넌 7%.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초전도체 관련 주들만 살아남고 있다. 삼성전기가 이제 산업 자체가 좀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박스권을 뚫으려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아주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던 반도체와 2차전지는 약세 보이고 있고, 2차전지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조정을 했으니까,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려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냥 꺾여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전지는 조금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떠오르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돈들이 많이 쏠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 초전도체 부분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 초전도체 관련 쪽으로 돈들이 몰리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오늘 낙폭이 크죠. 낙폭이 큰 상태이다 보니까 이 낙폭이 큰 상태에서 내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초전도체 부분은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시장이 아주 지금 뭐 어수선한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조정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부분으로 나스닥이 흔들리는 부분,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쏠림 현상으로 2차전지 급등이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이쪽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나 급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또 바이오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 초전도체 부분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